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현장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분양했던 가격에서 추가 인하가 되어서 무려 3억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현장은 벙커 주차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입니다. 천송동 하면은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시내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 도로부터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서 있는 이 단지 도로가 이 위쪽으로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순환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양방향으로 차량 2대 충분히 교행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단지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가 모두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바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옹벽 같은 경우도 보강토가 아니라 튼튼한 시멘트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벙커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벙커 주차장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벙커 주차장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차량을 놓으신다 그러면은 뒤쪽에 선반을 짜놓고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안쪽에는 수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제 앞쪽으로 이렇게 배수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 이용하시기도 좋고 안쪽에 조명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 오버헤드 도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위에도 콘센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시공해놓고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야, 이 계단부 보시면은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노출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여기 라임스톤 전부 다 방수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건축주분이 이 집 내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인터폰도 볼 수가 있겠고요. 도어는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의 전용 문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계단 오르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이 뒤쪽을 통해서도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쪽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후면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량을 추가로 대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차량을 대놓으신다고 하면은 저쪽이 도어가 이제 주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 같은 거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에다가 부식 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통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요 지금 블럭 4개 정도가 이제 이쪽 땅이에요. 그래서 저쪽 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긴 이제 추후에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집을 선택하시면은 여기에는 차량 두 대에서 많게는 세 대까지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시 돌아서 이제 마당 앞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벙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는 이 잔디마당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가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에 지금 3층짜리 집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느 정도 뷰를 간섭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마당에 햇볕을 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또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는 부등수전 앞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울타리도 일반 횟수가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를 준 횟수를 사용을 하였어요. 위쪽에 태양광으로 이제 충전이 돼서 밤에 또 우리 집 마당을 비추는 조명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텃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 건물 옆쪽에도 어느 정도 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화단이나 텃밭 쫙 조성해 놓고 쓰시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웃집에서 한번 참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경량 목구조 2층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굉장히 약간 현대적인 그런 집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세라믹 사이딩도 내구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축주분이 이 집 내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지금 아래 데크 같은 경우에는 방부목으로 해놨어요. 추후에 여기에는 뭐 이제 합성 데크나 뭐 석재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들어가는 문도 튼튼한 방화문 들어가 있고 큰 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양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집은 전실부터가 굉장히 예뻐요. 약간 이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첨가된 그런 집이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는 아예 벽면을 이렇게 템바보드로 마감 처리를 잘 해놓았고, 왼쪽에는 긴문 신발장이 무려 6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폭이 이만큼이나 남아요. 아래쪽에는 이제 폴리싱 타일로 관리하시기 좋게 해놨고, 단차를 두어서 이렇게 이제 신발 벗어놓고 위쪽에서 이렇게 슬리퍼 바로 신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즈골드빛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나 들어갈 만한 이제 100만원대 그런 이제 중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가의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1층 구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자면, 카메라 뒤쪽으로 방이 하나 제공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LDK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거실 크기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밖에 있는 테라스를 뭐 석재나 아니면은 뭐 합성 데크로 바꾸신다고 하면은 이 앞에다가 썰룸을 연장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거실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창호는 단열이 우수한 이중 로이유리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벽 두께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와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부 다 추가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전하게 이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네요. 소파는 이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카우치형으로 놓으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문을 드나들기 때문에 이쪽 간섭은 덜할 걸로 보여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조금 크진 않고, 여기에는 뭐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사실 요걸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손님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사실 요거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불호가 조금 더 많은 편이라 제가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좀 걷어내고 이제 식탁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일랜드 바꾼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유용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D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형으로 이렇게 또 앞에서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뒤쪽에는 이제 조리대 공간을 쓰시면 돼요. 조리 공간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위에 만약에 상부장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선반을 이용하시면은 또 이런 주방 인테리어에 굉장히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콘센트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뭐 커피 포트나 뭐 밥솥 이런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제공되고 있고, 이쪽은 또 상부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수납력까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쿡탑은 3구짜리 하이브리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쪽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후드 굳이 안 켜도 문만 열어놓고 요리하셔도 환기는 아주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있는데, 이쪽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대신 이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스타실을 공용으로 쓰지 않고 스타실이 별도로 나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냉장고만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손님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스윙 도어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이제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좀 낮은 냉장고를 놓으셔서 이런 이제 배전판 간섭을 줄이고, 이쪽에다가 냉장고 양쪽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냉장고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을 통해서 뒤쪽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본 물건들 바로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생활 공간은 순서대로 쭉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바로 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전실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뒤쪽에 세탁실 그리고 욕실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방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야, 여기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거실처럼 또 따뜻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름에 냉방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창호도 튼튼하게 이제 이중 창호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장을 짜신다고 하면은 이쪽에다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0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방 온도 지역에도 잘 들어가 있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세탁실이 아래쪽은 타일로 들어가 있고, 위쪽은 또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직형으로 놓으시면은 이 앞에 공간은 전부 다 남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문만 달아놓고 이용하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1층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욕실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타일로만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욕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샤워대가 들어가 있고, 파티션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쪽에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맞춰가지고 파티션 이용해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까지 연결해서 아예 부스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뒤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타일 유가나 세면대 변기보도 이렇게 화사하게 톤을 잘 맞춰놓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보일러실 겸 계단 팬트리 공간이에요. 안쪽에 이제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타워형 청소기 같은 거 여기다가 비치해놓고 쓰실 때만 잘 꺼내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성목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에는 마스터룸을 쓸 수 있는 널찍한 방 하나 포함해서 방이 총 두 개가 제공되는데요. 드레스룸이나 또 이제 멀티로 쓸 수 있는 또 서비스 공간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선상 여기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타일 색깔이 여기는 이제 그레이 톤을 넣어서 조금 더 모던하게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런 뭐 환기창, 뭐 세면대, 이런 이제 구조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쭉 더 들어오시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방 크기랑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창이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햇빛이 쭉 들어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돌아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장을 통해서 부족한 수납장을 이제 보완해서 사용이 가능하겠고, 뭐 위에는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나가서 복도를 담아서 쭉 이동해 볼 건데요. 이 오른쪽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바로 서비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만약에 문을 달아놓고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방처럼도 이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드레스룸을 놓고 이용하시면은 이 양쪽 두 방에서 조금 더 널찍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책상 같은 거 놓고 그냥 이렇게 서재처럼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은 입맛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큰 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 같은 경우가 이제 마스터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만큼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 여기는 13자짜리 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아주 널찍한 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햇볕이 또 굉장히 잘 들어와요. 한마디로 거실뿐만 아니라 세 방 모두 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북쪽으로도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창을 열어놓고 이용하시면은 맞바람으로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모든 방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냉방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는 외부 베란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스터룸을 통해서 외부 베란다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이 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 공간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순환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바닥 지금 리스칠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일단 오일스텐 발라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깔끔하게 발라서 예쁘게 마감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야, 그리고 여기 안쪽까지 세라믹 사이딩으로 발라놓고 위쪽에는 또 징크를 이렇게 시공해놨어요. 굉장히 내구성이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개방감이 아주 끝판왕입니다. 앞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조금 간섭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뻥 뚫려 있어요. 지금 이제 산이 안 예쁠 때라서 그렇지, 저희가 여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진짜 앞에 푸릇푸릇한 게 정말 예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막히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이웃집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2층 집이기 때문에 이 개방감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아예 그냥 썰룸으로 시공해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여기다 딱 문 열어놓고 나와서 뭐 햇볕도 쬐고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천성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야, 시내권인데도 이 단지가 너무 조용해서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벙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분양가가 이제는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분양가 4억 2억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 건축주분이랑 제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또 급하게 또 이제 하나만 급매물로 나온 물건이니까요. 시내 가깝고 기반시설도 괜찮고 교통까지 좋은 곳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집이 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 장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